일정 규모 이상의 4,000개 기업은 투자와 임금 증가 등이 담긴 단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추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이외 국가에서 특허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경력사항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서 이틀째 약세를 이었다고 합니다. 증권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황이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에 이틀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0.27%, 5.53포인트 내린 2060.7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과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 마감한 것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를 제한했습니다. 다만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오후 들어 낙폭이 다소 축소됐습니다. 기관이 1,252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개인은 677억 원, 외국인은 62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가 2.44% 올랐고 전기가스업과 철강금속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기업종이 2% 넘게 밀려났고 운송장비와 전기전자도 1%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한국전력과 삼성화재, 포스코, KB금융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4% 넘게 빠졌고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삼성전자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은 3억 5,752만 주, 거래대금은 4조 4,1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정부에서 내놓은 세제 개편안을 보면요. 주식시장에서 이 배당소득 증대 세제,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배당주 투자 접근법 어떻게 조언을 하던가요? 정부가 6일 배당소득 증대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배당소득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15 회계 연도부터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의 원천 징수 세율이 기존의 14%에서 9%로 인하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역시 2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배당 주식 기준은 우선 최근 3년간 현금 배당을 기준으로 한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인 종목 중 당해 연도 총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종목입니다. 또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인 기업도 당해 연도 총 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하면 고배당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고배당주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이 배당주 투자의 1차 대상으로 꼽힙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날 대신증권에 의뢰 분석한 결과 2013 회계 연도 결산 기준으로 전체 상장사의 3년간 평균 배당 상향은 16.4%, 배당 수익률은 1.3%로 집계됐습니다. 하이트진로홀딩스와 두산, 한국셀석유 등 114곳이 첫 번째 고배당주 분류 기준을 충족했고 SKCNC와 메리츠금융지주, 코오롱머티리얼즈 등 151개 종목은 두 번째 기준으로 고배당주로 분류됐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세제 개편안을 충족시키는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당을 늘려 고배당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200종목 중 정부가 제시한 고배당주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곳은 하이트진로홀딩스와 두산, 한국셀석유, 오뚜기, CJ 등 19개 종목에 불과합니다. 은성민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고배당주로 분류되는 기준을 보면 결국 과거 데이터보다는 배당을 크게 늘려가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따라서 정부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KTNG 등이 배당 확대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KTNG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배당 성향은 47%, 배당 수익률은 4.2%로 고배당주 조건을 만족시켰지만 지난해 현금 배당액 증가율이 10%에 소폭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배당 금액 증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지금까지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4천 개 기업은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추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 부담이 30% 줄어들고 퇴직급여에 대한 차등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명동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 활성화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조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공평 과세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제 활성화에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주주에 대한 고배당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 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생 안정에는 서민 중산층 생활 안정 지원과 퇴직연금의 납입 한도를 확대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안전, 복지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평 과세 정책으로는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세원 투명성 제고, 역외 탈세 방지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세제 합리화 정책으로는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납세 협력 비용 감축 등이 마련됐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오늘 은행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9%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은 41조 원 규모 경기 부양책이 성장률을 0.15%포인트 끌어올리고 기준금리 인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0.05%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의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중국 경기 부진으로 수출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경제 심리 위축으로 내수 회복 속도가 둔화한 점을 꼽았습니다. 한편 지난 5월 경제 전망 때 금리 동결론을 주장했던 금융연구원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기준 금리를 내리고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 국제금융연구실장은 전망치를 3.9%로 제시했지만 하방 위험이 크다면서 경제 심리 위축도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기준 금리 등 통화 정책을 추가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이외 국가에서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양사가 진행해온 모든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양사 간 특허 라이선싱 협의와 관련한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양사의 특허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양사 소송은 미국과 한국, 독일, 일본 등 9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양사는 앞서 지난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정에 대한 항고를 나란히 취하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미국 1차 소송의 항소심이 곧 열릴 예정이고 2차 소송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게 양사의 뜻인 만큼 양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경력 상황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사이트 잡코리아와 포트폴리오 SNS 웰던2는 기업 채용 담당자 5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7.8%가 서류 전형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로 지원자의 경력 사항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소개서와 전공, 학력, 자격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접에서도 지원자의 실무 능력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는 채용 담당자가 48.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지원자의 인성도와 첫인상, 전공 순으로 중요히 여겼습니다. 올해 뽑은 신입사원 능력에 만족한다고 답한 채용 담당자는 39.5%에 그쳤으며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4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입사원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능력으로는 응답자의 35%가 전문성을 꼽았습니다.
네, 정부가 사회보장 사업에 앞으로 5년간 316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생애 주기에 따라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일자리를 바탕삼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사회부의 임진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계획들 어떤 것들인지 그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정하고 크게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이를 통한 자립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이렇게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올해 48조 6천억 원을 포함해 5년 동안 모두 316조 2천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출산과 양육, 노후 등 연령대별로 필요한 대책들을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과 고위험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인집 확충 같은 정책을 둘 수 있겠고요.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혜택 강화, 행복주택 14만 가구 공급 등 서민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청년을 위한 일학습 병행제, 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중장년층을 위한 퇴직 후 재취업 지원 일자리 정책도 담겨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번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 삶이 크게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고요? 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종료 시점인 2018년의 변화상도 제시했는데요. 저소득층의 자활 성공률은 2012년 28%에서 2018년 40%로 높아지고 의료비 가운데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2011년 35.2%에서 2018년 3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빈곤율은 2013년 48.1%에서 2018년 40%로 떨어지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성인 비율이 현재 16.5%에서 25%로 높아지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들은 모두 추정치이기 때문에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매년 6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증세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지요. 네, 정부는 일단 1차 계획에 포함된 5년간의 예산은 기존 예산 제출의 구조를 조정하고 비과세를 축소하거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을 충분히 확보한 뒤 사업을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예산요구안을 짤 때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먼저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증세의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세와 일본의 소비세 인상처럼 사회보장사업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이 작업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생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다양한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산을 많이 쓰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대로 쓰는 게 더 중요할 테죠?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허술한 복지 전달 체계 때문에 복지 예산이 새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복지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말처럼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정부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의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G 유플러스가 2014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 행사의 주간 통신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LG 유플러스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거행되는 2014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 행사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 방송 중계를 비롯한 미디어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LG 유플러스는 교황 한국 방문과 관련된 단순 방송 중계 서비스를 넘어 국제 방송 신호를 분배 송출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방송 센터 IBC 구축에 참여함으로써 송출 시스템 구축부터 전송까지 미디어 토탈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LG 유플러스는 천주교 방안 준비위원회와 함께 방송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둬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4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브라질 진출 이후 처음으로 월 누적 판매 순위에서 5위로 올라섰습니다. 6일 브라질 딜러연합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 들어 7월까지 자동차 판매 대수 13만 589대로 12만 8,115대를 기록한 르노를 따돌리고 월 누적 판매 순위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현대차는 올 들어 7월까지 브라질 시장에서의 누적 판매 점유율도 7.01%를 찍어 브라질 시장 진출 이후 처음으로 7%벽을 돌파했습니다. 현대차의 이 같은 판매 호조는 월드컵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는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서 대회 기간 다채로운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등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며 브라질에서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북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꺾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LG전자도 사상 최고 점유율을 기록하며 3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2분기 북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집계한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36.2%를 기록하며 선두자리에 올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북미 시장 점유율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2분기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27.9%에 그쳤습니다. LG전자도 지난 2분기 역대 최고 시장 점유율인 11.9%를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G2 등 최고급 G시리즈 제품과 L시리즈, F시리즈 등 보급형 기기를 골고루 판매하면서 북미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9월 경상북도 경산시 펜타일즈 내 C3 블록에 총 1,600여 가구로 구성된 펜타일즈 더샵 분양에 나선다고 6일 밝혔습니다. 펜타일즈 더샵은 지하 2층, 지상 35층 아파트 9개동, 총 1,696가구로 전용 면적 63에서 113제곱미터로 구성되며 이 중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형이 1,560가구로 전체 물량의 92%에 해당합니다. 경산시 중산동, 옥산동 일대에 조성되는 펜타일즈는 대구 수성구 시지지구와 맞닿아 있어 대구 경북권역의 핵심 요지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현재 지구 내에는 이마트가 입점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자연호수인 중산호수가 있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